속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지진 상황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는 4월 1일 저녁 10시 48분 규모 2.9의 지진을 시작으로 하여 오늘 5월 3일까지 6번의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역에서 한 달간 무려 6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던 경우는 과거 2021년 7월 18일 오전 8시 6분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 규모 2.7의 지진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10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 후쿠시마현 아이즈는 군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2년 전 2021년 7월 10번의 지진이 군발 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2021년에는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규모 7.1, 전원의 깊이는 49.9km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약한달 뒤인 3월 20일에도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 해역에서 규모 7.0, 전원의 깊이는 54km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후쿠시마가 2021년 봄에 들썩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할 바로 그 필리핀입니다. 일본에서 규모 7.1과 7.0의 연속 강진이 살리쿠 해역에서 발생하기 약한달 전인 1월 21일에 필리핀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1년 필리핀 해역에서의 이 규모 7.0 강진에 사망자는 105명이었으나, 한달 뒤인 2월 13일에 이 후쿠시마 규모 7.1 지진과 다시 한달 뒤인 미야기현 이 규모 7.0의 강진에 일본에서는 사망 1명, 부상 186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사망자가 105명이었으나 일본은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5월 3일 수요일에 발생한 이 후쿠시마현 아이즈의 지진은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현 아이즈의 지진들은 모두 내륙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진을 살펴보면 2021년 후쿠시마현 아이즈의 연속 10번의 지진은 결국 후쿠시마현의 규모 7.1과 미야기현의 규모 7.0의 강진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을 한 10번의 군발 지진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2023년 4월 1일부터 오늘 5월 3일까지 발생 중인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의 군발 지진은 도대체 어떤 지진의 영향으로 봐야 할까요? 그것은 최근 3월 1일부터 발생 중인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규모 6.6과 7.0, 바누아투 6.5, 뉴질랜드의 규모 6.9와 7.0, 인도네시아 7.0, 피지 6.7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지역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곧 후쿠시마에서 큰 대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며, 만에 하나, 이것은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이지만,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 강력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